안녕하세요. 69절 영어 성경 암송.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라오디아 칭찬받은 교회가 아니라 책망받은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봅시다. 먼저 보시면 listen입니다. 자, listen. I am standing and knocking at your door. 자, listen 하면 들으라 말이죠. 들으라. 볼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들어라. I am standing. 자, stand가 서 있는 건데요. 나는 지금 서 있다. 그렇죠? 그리고 I am knocking. 자, and로 연결됐습니다. 나는 두드리고 있다. 자, 어디에서요? At your door. 예, 문 앞에서, 문에서 나는 지금 서서 노크하고 있습니다. 네,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서 계셔서 노크하고 계시는 거죠. If you hear my voice, 만약에 자 if입니다. You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f you hear my voice. 만약에 내가 나의 소리를, 보이스 소리를 듣는다면, 그리고 open the door, 문을 연다면, 저 다시 읽어볼까요? If you hear my voice and you the door. 만약에 내가 나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연다면, I will come in and We will eat together. 자, 나는 will come in. 자, come은 가는 건데요.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갈 것이다.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는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we together. 자, 함께. 자, 여기서 I는 예수님이신데, 내가 들어가서 갑자기 we가 되죠? 들어가서 함께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will eat together. 함께 먹을 것이다. 다시 읽어볼까요? I will come in and we will eat together. 자, 계시록은 Revelation 3 20, CEV 바이블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Listen, I am standing and knocking at your door. If you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and we will eat together. 자, 이거 한글을 치우고 같이 읽어볼까요? Yeah, listen, I am standing and knocking at your door. If you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and we will eat together. Revelation 3:20. 자, 이 말씀 반복해서 외우시고 꼭 말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